와, 커피 너무 많이 마셔서 집에서는 차를 마셔야겠네. 아, 뜨거! 열역학 제2법칙 때문에 손이 많이 뜨거웠네? 이럴 땐 전도율이 많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이 손잡이를 잡아야 된다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커피포스트의 지훈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로스팅 2강이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부터 조금 더, 이론적인 부분으로 더 들어갈 건데요. 로스팅이라는 거는 결국 열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로스팅에 사용되는 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쉬운 말을 막 비비꼬고 어렵게 만드는 걸참 싫어하는 편이긴 한데, 괜히 이걸 안 다루고 가면은 또 찾아보고 하는데 귀찮으니까 먼저 한번 다루고 가볼게요. 열역학 제1법칙과 2법칙. 사실 이런 법칙으로 얘기할 것도 없이 로스팅에 적용되는 많은 열에 대한 얘기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해결이 돼요. 상식적으로 뭐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면 다 이해가 되는 부분들인데, 그래도 이게 어떤 건지를 알고 로스팅을 하시면 프로페셔널 바리스타가 아닌 로스터를 지망하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열역학 제1법칙, 그것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요쪽 그림을 보시면 말 그대로 어떤 갇혀진 고립계에서 에너지는 보존된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드럼에 열을 주면 그 열이 다른 영향이 없으면은 이제 보존이 되고 있다는 뜻인데, 사실 모든 로스팅기는요, 에너지가 손실되고 있는 상태로 진행이 됩니다. 드럼이라는 생두가 이제 그 로스팅되고 있는 그 공간을 하나의 어떤 개라고 보면은 고립되어 있다고 보긴 어렵고 항상 외부의 영향을 받는 곳이죠. 그리고 로스팅이라는 게 많은 구조가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구조가 드럼형인데, 드럼형에 이제 사이클론이 달린 이런 일반적인 구조죠. 드럼이 있고 여기 열원이 있고 여기 사이클론이 있는 구조인데, 사이클론을 통해서 항상 열이, 그러니까 바람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유체 흐름이 만들어진 어떤 구조인데, 그렇기 때문에 열은 좀 손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첫 번째 열역학 제1법칙이다. 그거를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로스팅에서 뭐 활용할 방법으로 치면은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댐퍼를 조절을 해요. 댐퍼 조절하는 걸 추천드리진 않지만 댐퍼를 조절한다면은 댐퍼를 세게 이제 많이 개방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개방하면 열이 더 세게 나가는 거죠. 빠르게. 나가는 열은 많은데 들어가는 열을 공급을 해주지 못하면 열역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같은 열량을 넣어도 로스팅 발현이 잘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열량을 주고 싶으면 댐퍼를 조절하거나 열풍을 조절했을 때 화력도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많이 놓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열역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는 법칙입니다. 고립계에서 엔트로피는 증가한다는 건데, 아, 이게 또 무슨 소리냐 할 수도 있지만 이미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엔트로피라는 거는 혼돈된 정도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느낌이에요. 확산 같은 것들. 밀도가 낮은 공간이, 밀도라고 하면 그렇죠. 농도로 얘기하죠. 농도가 굉장히 진한 물질과 농도가 굉장히 연한 물질이 있을 때, 농도가 진한 물질에서 연한 물질로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소금을 녹이거나 설탕을 녹이거나 아니면 잉크를 하나 탁 떠뜨렸을 때, 그때 이제 발생되는 현상들을, 이런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러니까 이런 게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연 상태에서건요, 물에 넣었던 그 액체 한 방울 넣으면 퍼지잖아요, 물에. 근데 그걸 다시 액체 한 방울로 만드는 데는 훨씬 많은 에너지가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세계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렵다. 그런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법칙인데 그게 로스팅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두 번째 법칙은 로스팅이랑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 이것도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예요. 생두가 처음에 온도가 낮잖아요. 그리고 드럼이나 로스팅기는 열이 많잖아요. 이 열이 항상 뜨거운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한다. 이 이동성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연적인 결과라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도 상식적이죠. 당연히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온도가 이동을 하잖아요. 이 낮은 온도 생두도 열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보면 생두가 30도가 있고 드럼이 만약에 100도다. 그러면 이 100도의 열이 30도의 생두의 영향을 같이 서로 주면 상호간으로 주면서 그 생두의 온도를 올리잖아요. 근데 이게 생두 30도의 열이 30도가 20도가 되면서 이게 드럼이나 이쪽으로 넘어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게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법칙으로 정리를 해놨다는 거. 로스팅에서 적용할 때는 오히려 열역학 2법칙에 대한 얘기들이 더 많긴 많습니다. 어떻게 전달되고 그 얘기도 뒤에 가서 해볼 거예요. 이제 두 가지 법칙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하셨죠? 열역학 제2법칙에 대한 예를 좀 들어보자면, 이제 우리가 쉽게 많이 다루고 있는 몇 가지, 세 가지 열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요 그림 보면은
이 그림 보면은 이제 다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전도열, 대류열, 복사열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로스팅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귀에 딱지가 넣도록 듣고 있는 정말 기초적인 열의 세 가지 형태입니다. 근데 정말 이게 너무 쉬울 수도 있고 너무 단순할 수도 있고 항상 그냥 거쳐가는 어떤 이론들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게 되게 많아요. 넘어가는 게 많고 실제로 이게 로스팅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서 생각이 참 어려운 게 드럼이라는 그 안에 우리 안 보이는 곳에 있다 보니까 직관적으로 뭔가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스팅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탄탄한 여론에 대한 생각의 바탕으로 로스팅을 하면은 내가 사용하는 로스팅기에 더 적절한 방향을 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도는 그거예요. 전도는 이렇게 데이는 거. 데였을 때 온도가 교환되는 거. 그게 전도일 거고요. 당연히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해서 열은 뜨거운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겠죠. 이동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대류열이죠. 대류열은 유체라고 할 만한 어떤 흐름이 있어야 돼요. 흐름이 있는 어떤 열의 전달을 얘기를 합니다. 그 매질이 공기나 액체나 이럴 때 만들어지는 거를 대류열이라고 하고 대류열에 로스팅에서 적용되는 형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조금 더 뒤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 복사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시작을 복사열부터 해볼 건데요. 저는 로스팅에 있어서는 복사열이라는 부분을 조금 제외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이게 제 한계이기도 해요. 저는 복사열이 그렇게 깊이 있게 이해가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로스팅기에 있어서 제가 복사열을 조절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로스터라면은 전도열에 대한 부분을 조절하거나 아니면은 대류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열풍을 조절한단 말이죠. 근데 복사열을 조절하는 경우는 사실상 의도적으로 그거를 막 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무의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 열을 다루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주로 대류, 열풍이나 전도열에 의해서 로스팅을 많이 하는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복사열이라는 걸로 사용하는 로스팅기도 있는데 무슨 소리냐라고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옛날에 복사열로 사용하는 로스팅기를 두 가지 정도 다뤄봤었습니다. 스트롱홀드나 그리고 복화복화라는 거를 썼었는데요. 스트롱홀드를 쓸 때는 사실 비인의 어떤 발현이나 온도의 상승에 많이 기여하는 부분은 열풍이 위주였어요. 저는 스트롱홀드는 열풍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할로겐은 뭔가 거든다는 느낌이었고 그러니까 할로겐 열을 제일 세게 해도 콩이 1차 팝까지 가질 않더라고요. 열 상승하는 게 열풍에 비해서 굉장히 더디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복사열이라는 게 직관적으로 아직 막 이렇게 연구된 부분이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많이 제쳐두고 많이 생각을 해요. 실제로 대류나 전도열 같은 경우에는 전도열 비중이 높은 로스팅 프로파일이 굉장히 다르고 열풍이 비중이 높은 로스터의 재현성이나 어떤 프로파일들이 형태가 다르단 말이에요. 최적 형태가 두 가지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근데 복사열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고 복사열을 위주로 로스팅하는 로스터가 아직은 저는 상용화에서는 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사열이라는 그냥 이론적으로만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으로 전달이 된대요. 색깔로도 많이 영향을 받고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질문하니까 좀 죄송한데 생두 상태의 색깔보다는 원두 상태의 색깔일 때 서로 간의 복사열 전달이 더 많은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니까 드럼도 그래요. 드럼이 예열되었을 때 충분히 뜨겁잖아요. 뜨거운데 그 뜨거운 상태에서 이 생두의 그 열을 전달하는 방법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복사도 물론 있겠죠. 근데 저는 이해는 안 가고 그것보다는 생두가 드럼이랑 되었을 때 전도랑 이 드럼이 만들어내는 그 공기의 뜨거운 공기 때문에 이제 생두가 이제 점점점 온도가 높아지는 두 가지 정도로밖에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제 그러니까 한계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잘 이해시켜 주실 분이 있다면 얘기해 주십시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상 제가 로스팅을 하면서 느낀 거는 복사열을 잘 몰라도 로스팅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다. 차라리 우리가 더 다룰 수 있고 조작할 수 있을 만한 대류나 열풍 그리고 전도열에 집중을 하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어쩌면 요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한 가지 재밌는 실험을 했었는데요. 여러 로스터분들이 있으셔서 한동안 내추럴 커피 과일향을 좀 더 베리향 그러니까 발효치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프로파일을 한번 만들어보자 더 적합한 로스터가 무엇일까 해서 몇 가지 로스터들이 모여서 계속 그거를 샘플링해서 한번 먹어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할로겐으로 했던 컵이 가장 좋긴 했었는데 가장 베리 느낌이 잘 나오긴 했었는데 이게 실험 자체가 너무 그때 불안정하고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좀 더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복사열을 넘어서 이제 다음 열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전도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로스팅에서 전도로 이루어지는 열 교환은 총 세 가지 정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직화식 로스팅기. 직화식 로스팅기는 여기
또 하나 띄울 건데요. 그 드럼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토보다는 작은 구멍들이 있고 그 구멍 사이로 불이 직접 생토에 닿게 됩니다. 데이니까 첫 번째가 이제 생토와 불이 직접 데이는 전도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드럼에 이제 구멍이 없어요. 구멍이 없고 바로 밑에 이제 여론이 있습니다. 구멍이 없이 이것도 그림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이제 드럼이 생두에 직접 열을 전달하는 형태. 그리고 세 번째가 안에 있는 생두들끼리 서로 열교환을 하는 거.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의 전도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도열로 로스팅을 많이 하는 그 전도열비를 높은 로스터일수록 교반 날개가 굉장히 중요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빈들을 원활하게 잘 섞어줘야 조금 더 골고루 잘 익힐 수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상용화된 정말 좋은 비싼 로스터들은 교반 날개가 진짜 기하학적으로 생긴 편입니다. 이거는 3장에서 저희가 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스팅기마다 이제 어떤 비율, 열풍이냐 전도열 비율이 높냐에 따라서 드럼의 재질도 많이 달라지는 편이에요. 주로 전도열 비율이 높은 로스팅기는 주철이라고 하는 걸 많이 쓰고요. 그러니까 열관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에요. 높다고 하는 게 맞죠? 열관성이 높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은 열이 축적이 되고 이게 열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좀 덜 받아요. 그러니까 한번 뜨거워지면은 뜨거워지게 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이걸 다시 식히는데도 오래 걸리는 그런 쪽이고요. 그래서 이제 즉각적으로 막 바뀌지가 않죠. 내가 화력을 이만큼 준다고 해서 생두에 화력이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좀 시간차로 들어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도열 비율이 극도로 높으면 그런 식으로 가고 반대로 열풍 비율이 높은 로스터들은 스테인리스 드림을 요즘 거의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럼의 온도가 좀 많이 쉽게 변해도 상관없는 거죠. 왜냐하면 열풍의 비율이 더 높으니까 그런 차이점에 의해서 드럼 재질도 선택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게 열풍의 비율이 아니고 전도열 비율이 높은 로스터들은 어쨌든 패스트 로스팅이라는 거를 빠르게 로스팅하는 걸 하기가 쉽지가 않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열 전달이 점으로 되는 편이에요. 꼭 그렇진 않지만 이거를 한번 원두라고 생각해보면요. 전도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원두가 있으면 드럼에 대이면 이런 한 점, 점, 점 이렇게 로스팅이 되는 경우가 많죠. 드럼이 뭐 교반 날개가 다르게 생겨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한순간에 보통 이렇게 한 점으로 많이 데입니다. 드럼이랑은. 그러다 보니까 이 드럼이 극도로 뜨거울 때 드럼이 극도로 뜨거워지면은 열이 너무 심하게 되거나 뜨거워지면 한 면에 데일 때마다 골고루 익는 것보다 이 면들이 급격하게 타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티핑, 스코칭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고 그런 로스팅 디펙트가 많이 생긴다면 내 드럼 온도가 너무 뜨거운 게 아닌가 초반 투입 온도가 너무 뜨거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열풍으로 오면서 조금 더 나아집니다. 열풍은 유체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한 면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덮어서 지나가 버리죠. 덮어서 지나가고 그러면서 또 핀들이 서로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점으로 되는 방식은 중간까지 열이 전달되는데 반지름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 정도 간격을 항상 둬야 되는 것이죠. 근데 유체로 될 경우에는 아래 위로 동시에 그리고 몸면으로 동시에 중간으로 열이 전달되기 때문에 훨씬 속으로 열을 전달하는 거는 유용한 편입니다. 이 부분이 좀 이해가시나요? 열 전달이 속으로 전달하는 게 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열풍은 유체로 전체적으로 덮어버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보통 뭐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스칼라오 강의에도 좀 나왔었던 얘기 중에서 하나인데요. 제2의 물결이라고 하는 스벅 스타일의 커피를 뽑는 많은 로스터들이 이제 전도열 방식의 로스터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이거는 이건 또 제 생각이기도 한데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쨌든 열풍 비율이 높다는 거는 열풍이 계속 나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가스 화력이 굉장히 강력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열 손실이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드럼을 한번 뜨겁게 달궈놓고 그 드럼의 열관성이 있는 상태에서 뽑는 것 같은 경우에는 가스 소모가 훨씬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효율적인 로스팅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굳이 생두의 향을 살리는 게 아니고 로스팅으로 확 태워버리는 어떤 그 로스팅 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모든 부분이 골고루 익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어차피 확 뒷배전으로 갈 거기 때문에 골고루 익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2의 물결 로스터들이고 제3의 물결로 오면서 스페셜티 커피, 생두의 향이 중요한 로스팅, 약배전, 노르딕 로스팅 이런 거를 하면서 열풍 비율이 굉장히 높아진 것이죠. 대부분의 노르딕 로스팅을 하려면 약배전, 극도 약배전을 하려면 열풍이 많이 유리한 편입니다. 속을 잘 익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상하게 이런 식의 딴지를 많이 거세요. 내가 주변에 직화식으로 스페셜티 커피, 제3의 물결 커피를 정말 잘 뽑으시는 분을 알고 있는데 그 커피를 먹어보고 이런 소리를 하냐 그 얘기도 있고 나는 이제 열풍식 로스팅인데 강배전을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냐
내 주변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로스팅을 얼마 해보지도 않은 너 같은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사실 저도 그런 걸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대체적으로 추세로 이론상으로 이런 로스팅 방식이 어디에 유리할지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어디에 유리할지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어떻게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풍으로 강배전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직화식으로 약배전을 하는 것도 여러분 마음이고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로스팅을 하는 거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냥 각 로스터가 어떤 식으로 좀 더 유리한지 그 얘기 정도만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생두에 집중된 로스팅을 극도의 약배전을 하는 쪽으로 아니면 좀 더 약배전을 하는 경우에는 열풍식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속을 잘 익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더 디벨롭을 방지를 하기 쉽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강배전을 하기에는 이제 효율적으로 하기에는 전도열비를 높은 로스터가 유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왜냐면은 불맛이라는 걸 잘 내는 건 전도나 직화가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 어떤 로스터도 전도열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전도열은 항상 존재하는 편이고 그리고 일단 그렇습니다. 네 이제 대류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대류열은 일단 기본 대류는 요겁니다. 과학적으로 많이 나오는 요 그림에 있는 뜨거운 공기 밑에서 뜨거운 공기가 이제 달궈지면 그 공기 자체에 활발해지면서 이제 밀도가 약해지고 약해진 거는 자연스럽게 가벼워지니까 올라가고 위에 있는 무거운 차가운 공기는 다시 내려가고 그래서 이런 대류가 발생한다. 이건 자연적인 대류입니다. 자연적인 대류는 모든 로스터에서 어쨌든 발생은 하고 있어요. 근데 로스팅에 있어서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대류는 강제적인 대류입니다. 강제적인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대류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이클론이 달려있는 로스터 아까 초반에도 잠깐 언급했었는데 사이클론이 있는 로스터들은 어쨌든 이런 공기의 유체 흐름이 얘가 이제 강제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깥으로 나가도록 빨아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공기의 흐름이라는 걸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게 이제 대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열풍식 로스터라고 얘기를 할 때는 사이클론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열의 힘이 아니라 주입하는 쪽, 그러니까 열원 자체에서 열풍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들 그런 로스터들을 열풍식 로스터라고 규정을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이클론 댐퍼 조절에서 조절하는 대류랑 가스 자체의 화력과 함께 조절되는 그런 대류의 힘은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댐퍼 조절을 정말 열 조절 없이 댐퍼 조절을 해서 많은 것들이 이제 달라지거든요. 근데 보통 열풍식 로스터들은 열풍을 조절하면은 자연스럽게 대류,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로스터마다 다르다고 보는데 열의 힘이 세지는 거죠. 열원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풍식 로스터의 전제 조건은 버너가 굉장히 강력해야 됩니다. 예온업 버너라던가 로링 같은 그런 버너라던가 정말 강력한 그 금속 버너가 되어야 이제 손실되는 열들에 불과하고도 굉장히 강력한 것들을 불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써봤을 때 왠지 모르겠지만 로링을 쓰면 가스비가 훨씬 많이 드는 것 같긴 합니다. 전도열 방식과 대류 열풍으로 하는 로스터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서 하나가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밑에 불이 있고 드럼이 있어요. 근데 이 불이 드럼을 달구고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전도열 비율이 이제 거의 90% 된다. 그러면 거의 드럼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불이 있고 드럼으로 전달되고 그 다음에 생두에 열이 전달되는 이 형태. 그러면은 내가 드럼의 열을 즉각적으로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드럼의 열을 190도... 이런 거죠. 드럼의 열을 10단계로 아니면 한 100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50의 힘, 200의 힘 이런 식으로 드럼의 열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닌 이상 열 전달의 속도가 굉장히 느린 편입니다. 내가 화력을 조절해도 그 열이 즉각적으로 생두에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열 비율, 전도열 방식으로서들은 그래서 오히려 저는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시점에 열을 더 주고 싶으면 미리 줘야 되고 어떤 시점에 열을 줄이고 싶으면 미리 안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파일링, 자동 프로파일링 하는 로스터들이 많이 생겼죠. 요즘 이카와 제가 얼마 전에 리뷰한 차카와 그리고 로링도 그렇고 기센 프로밭 이런 많은 로스터들에서 자동 프로파일링 기능을 탑재하고 있단 말이죠. 스톤홀드도 그렇고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전도열보다는 열풍식으로 조절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시스템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열풍은 그러니까 생두 BT나 생두에 데이고 나온 리턴 에어 같은 온도를 측정을 해서 즉각적으로 대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온도가 높아지면은 열풍을 조금만 줄여도 생두에 즉각적으로 열이 바로 전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동 프로파일링이나 소프트웨어로 작동하는 로스터들은 대부분 열풍식이 많은 겁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에 제한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약간 직화에 대한 거가
빠지는 게 좀 없잖아 했지만 제가 사실 그거를 잘 다루지 못해서 얘기를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현성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 보면 제가 썼던 많은 로스터들이 그랬어요. 그 전도율 비율이 높았던 로스터들을 썼을 때는 배치별로 다루기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첫 배치는 당연히 다를 것이고 한 세 번째 배치와 열 번째 배치를 보면 좀 차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걸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는 사전 작업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시켰다가 다시 엎혔다가 하는 어떤 구간을 굉장히 잘 둬야지 재현성이 있는 건데 이게 웬만한 좋은 로스터가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열풍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요. 만약에 전도열 50, 열풍 50으로 작동되는 로스터와 전도열 10, 열풍 90으로 작동되는 로스터가 있어요. 1번, 2번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배치에서는 이 드럼에 전도열을 주는 매개가 어쩜 드럼이니까 드럼이 이제 엄청 뜨거운 게 아닌 거죠. 근데 배치를 거듭할수록 드럼이 가지고 있는 열량은 점점 많아질 수도 있겠죠. 물론 이거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식혔다가 다시 높였다가 하면 되겠지만 어쨌든 드럼이라는 것도 열을 계속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축적이 되다 보면은 후반부 배치에는 훨씬 더 뜨거운 열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불완전한 요소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50%가 열풍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배치, 두 배치, 세 배치, 네 배치, 다섯 배치 하는 동안 이 50%에 기여하는 드럼의 어떤 열원이 불확정적인 거죠. 보통은 점점 세지기 때문에 조절을 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재현성이라는 게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장인의 경지로 가면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최적의 컨트롤을 하는 건데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열풍식은 비교적 초보들도 쉽게 재현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말이. 그러니까 어쨌든 공기는 이제 밑에다 싸주는 거니까 그거를 내가 조절하는 거는 수치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배치와 열 번째 배치로 가면서 비교적 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열풍식의 재현성이 높고 납품을 하면서 열풍식을 그래서 점점 많이 선호를 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강배전은 사실 엄청난 재현성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때는 몇 초 차이가 영향을 준다기보다 팝 타이밍으로 많이 보는 거나 아니면 시간으로 많이 보는 편인데 그때보다는 이제 미묘한 향들의 차이가 급변하는 1팝식이나 1팝에서 후반 1팝 지났을 때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재현성이 많이 중요해집니다. 정말 로스터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엄청 다양한 이론들이 있어요. 그리고 들어보면은 상상을 해보면 그게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은데요. 최근에 들었던 말 중에서 하나가 이카와를 뽑는데 콩들이 너무 제각각 익는다. 그러니까 잘 서로 균일하게 익질 않는다는 거죠. 콩 하나를 하나는 열풍이 내부로 속을 전달하기에는 굉장히 적합할지 몰라도 에티오피아 같이 헤리움이라고 하는 다양한 품종이 섞인 스크린 사이즈가 정말 다르고 수분율도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그런 커피에 있어서는 열풍이 오히려 균질하게 뽑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물어보니까 뭐 열역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했던 얘기인데 생두에 공기가 이렇게 감싼대요. 생두가 있으면은 그 열풍이라는 게 감싸버리니까 이게 생두들끼리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더 줄어든다는 거죠. 전도열 방식에서는 생두들이 충분히 서로 잘 부딪히기 때문에 콩들이 좀 일정하게 있지만 열풍식이 열풍 비율이 높은 로스터에서는 공기 그 막이라는 게 이제 생두를 감싸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서로 잘 익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잘 익지 않는다. 이런 이론들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니 어떤 열역학 공부하시는 뭐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사실 제가 뭐 전공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머릿속으로 이해는 가지만 이게 뭔가 다른 데 원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첫 번째가 일단 이카와 같은 열풍식 로스터는 로스팅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들끼리 열교환할 횟수는 훨씬 작겠죠. 기회도 적은 편이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카와나 차카와 같은 로스터들은 교반 시스템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열풍으로 막 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서로 균질하게 익지 않는 것이지 얘들을 전도열 방식만큼 충분히 길게 뽑거나 그 내부에도 교반을 잘하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저는 오히려 잘 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생두 바깥에 어떤 공기막이 가로막는다는 생각을 한다는 게 사실 너무 뇌피셜인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있는 편이고 그래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보긴 했어요. 제 차카와는 이제 팬에 힘을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40%와 43% 이렇게 조절을 해서 로스팅을 진행했습니다. 똑같은 프로파일을 만들었는데 그 열풍을 많이 조절한 게 이제 굉장히 덜 익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열풍을 조절해서 똑같이 이제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비교를 한다는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은 센서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요거는 좀 짧게만 할게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
빈 센서가 있으면은 열풍이 세지면은 자연스럽게 이 빈 센서에는 차가운 공기가 더 많이 들 수가 있거든요. 빈이 되는 속도보다 공기가 접촉하는 속도가 센서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보는 온도가 똑같아도 실제 빈의 온도는 더 낮은 경우가 많은 겁니다. 맞죠? 같은 온도에 빼도 훨씬 낮은 온도에 이제 빈 온도가 분포가 되어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실험이라는 게 참 어려운 편이에요. 어쨌든 열에 대한 얘기는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많은 얘기들을 한번 제가 한번 합쳐봤고요.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것도 좋고 제가 했던 거에서 아닌 것 같다는 얘기도 좋고 제가 마지막에 질문한 열풍식이 콩 하나를 골고루 익히는 건 좋지만 전체적으로 골고루 익히는 거는 효과적이지 않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의견을 내주실 분이 있으면은 그거도 좋습니다. 열 역학 전문가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2강까지 2강만 해도 이제 굉장히 어렵네요. 로스터는 로스팅에 대한 얘기는 3강은 더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3강은 로스팅 머신에 대한 얘기. 감사합니다.